꾸렁덩덩 신선비. 뱀에게 시집간 셋째 딸이 금기를 어겨 일어난 파탄을 극복하고 잘 살았다는 설화. 신이던 가운데 변신담에 속한다. 꾸렁덩덩 서선비, 뱀신랑 등으로도 불리며 전국적으로 널리 구전되고 있다. 어떤 할머니가 자식을 기원하여 뱀아들을 낳았다. 이웃집의 세 딸이 아이를 구경하러 왔다가 뱀아들을 보고는 셋째 딸만이 호감을 보였다. 뱀아들이 자라서 어머니에게 이웃집 딸과 혼인시켜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가서 청혼을 하니 두 딸은 거절하고 셋째 딸이 좋다 하여 혼인하였는데 첫날 밤에 뱀은 허물을 벗고 잘생긴 남자가 되었다. 그 뒤 뱀신랑은 낮에는 뱀으로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얼마 뒤 완전히 뱀 허물을 벗었다. 뱀신랑은 셋째 딸에게 뱀 허물을 주면서 남에게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는 과거를 보러 떠났다. 그 사이에 셋째 딸의 실수로 두 언니들이 뱀 허물을 발견하고는 태워버렸다. 뱀신랑은 허물 타는 냄새를 맡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남편을 찾아 나선 셋째 딸은 밭 가는 사람, 빨래하는 여자, 까치한테까지 길을 물어 마침내 지하 세계로 들어가 남편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 뱀신랑은 새 여자와 혼인해 살고 있었는데 셋째 딸은 노래를 불러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게 하였다. 셋째 딸은 새 여자와 물기로 오기, 호랑이 눈썹 가져오기 등의 내기를 하여 이기고 드디어 뱀신랑과 다시 결합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설화이다. 이 설화는 세계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각 편에 따라 할머니 대신 과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아이를 낳기에 부적합한 인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허물을 벗고는 잘 살게 되었다고 끝맺거나 막내딸이 지하 세계로 찾아가는 부분이 생략되고 대신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다시 만나게 되어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 변이형도 있다. 또한 언니들의 시기심 때문에 뱀신랑이나 막내딸이 죽는다는 비극적 결말로 된 경우도 있다. 결국 완형담보다는 짧아진 변이형이 구전되는 사례가 더욱 많은데 이는 이 설화가 소멸기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막내딸이 뱀신랑을 찾아가는 노정기나 시험 과정은 매우 깊은 신화적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내딸의 시련은 한국 서사문학의 저층에 뿌리 박혀 있는 여성 순환과도 금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설화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온전한 행복을 향한 투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